네, 안녕하세요. 온리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리뷰입니다. 네, 아, 지금 시계편. 정말 점점 반응이, 이 상승 곡선이 남다릅니다. 사실 신발 같은 경우는 약간 금수저 느낌이었거든요. 신발처럼. 근데 시계 같은 경우는 약간 금수저 느낌이었는데, 지금 금수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진다니 뭔가 기분은 좋네요. 네, 네. 윤님 인기도 막, 윤님 찾는 분들도 막 엄청 많고. 네, 찾기만 찾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제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네. 태그호이어의 이제 까레라 제품입니다. 태그호이어의 까레라. 까레라 하면 약간 뭐 레이싱 그쪽인가요? 맞아요. 네, 너무 정확하세요. 아, 그래요? 이제 까레라라는 말이 이제 경주라는 뜻이잖아요. 경주, 경기.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이 까레라가 출시된 거는 이제 1963년인데요. 아,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 제품이? 네,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 라인이. 아, 라인이. 출시된 게 네. 1963년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현대적이면서도 이제 모던한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호이어가. 네네. 그 모터 레이싱. 예, 엄청난 마니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호이어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시계편도 웬만한 거 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우리 몰라요. 사람 이름이었답니다. 네, 대부분 사람 이름이에요.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셨죠? 이거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페이스북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바로 이어서 말씀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이 시계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네. 사람들이 부르기 쉬우면서도 뭔가 깔끔한 그런 걸 원했는데, 그러다 이제 멕시코의 경주가 있었어요. 1950년대 초에, 멕시코 파나메리카라는 경주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이제 까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멕시코의 파나메리카, 그 차 이름 아니에요? 그 모델 이름 아니에요? 우리? 아닌가? 이제 까레라를 얘기하면은 이제 항상 이제 포르쉐 까레라를 말하는데요. 그 의미가 같은 거죠. 경주, 경기 이런 자동차 경기 뜻이니까. 그렇구나. 나 몰랐어요. 그냥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또 새로운 지식을. 단어예요, 단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한번 볼까요, 우리? 저 앞에 전면부는 뭐 특이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요일이 좀 큽니다. 다른 시계에 비해서. 일부러 그런 건가요? 운전할 때 잘 보라고? 아니요, 그 정도는 돼요, 사이즈. 아, 그래요? 다른 시계도 한 이 정도 사이즈는 나오고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금 태그호이어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면은 1963년도에 출시하고 지금 50년에서 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런 컬렉션, 하나의 라인이 이제 50년을 더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반응이 좋았던 그렇죠. 거고, 이제 꾸준히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스테디셀러 같이. 그렇죠. 네. 보니까 각인이 딱 돼가지고 네. 그 밑에 로고도 뭔가 상징적인 느낌이 있네요. 태그호이어라고 써 있는. 네, 써 있고 호이어라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인 거죠. 아, 우리 형님. 또 말해드린다면은 호이어라는 원래 호이어라는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태그호이어가 아니라 호이어라는 브랜드였는데 네. 이제 1985년에 이제 태그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태그호이어가 된 거죠. 아, 둘이 합쳐진 거구나. 네, 그 예전 제품, 그러니까 빈티지 워치를 보면은 이제 호이어라고만 써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도 뭐 가끔씩 이제 좀 에디션 제품으로 생산되는 네네. 제품은 이제 빈티지 호이어 로고라고 해서 호이어만 써 있는 로고를 부착한 시계들이 있어요. 와, 몰랐죠. 다 몰랐죠. 이제 아셨죠. 네. 오, 우리 등 한번 볼까요, 등? 백? 네. 아, 시스루 백. 아, 우리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스루 하면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남성분들이 항상 이런. 살짝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항상 이런 기계미에 네. 좀 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기계도 약간 시스루를 좋아하고, 사람도 시스루를 좋아하고. 아, 저 한 건가요? 아니, 그 시스루. 시스루. 아, 아, 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했어. 네. 다 좋아해 지금. 총각들 다 지금 좋아하잖아 지금. 네. 아, 예상치 못해가지고. 네. 약간 옆라인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옆라인에 약간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면 말고 옆라인도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네요. 엄청 쫙 떨어지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오늘도 한번 제가 맞춰봐야 되나요? 앞으로는 평생 맞추세요. 아, 네. 아, 제 시계 안목을 한번. 네네. 네, 일단은 우리가 윤님이 저희에게 힌트로 주신 내용을 보면 태그호이어사에서 굉장히 지금 50년이 넘게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계속 리셀이 되고 있고 나오고 있다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모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저는 일단 한 500만 원 후반대 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더예요. 아, 언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요? 어, 네. 그거보다 싸다고? 네네. 어, 그럼 당장 사야지. 얼마인데요? 예, 금액은 이제 330만 원대입니다. 어, 그러면 엄청 저렴한 거네. 저렴하면 하나 사세요. 뭐, 아니. 카드 지금 꺼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거 네. 한번 착용해볼게요. 아, 네네. 네. 저도 한번 참아도 되나요? 네네네. 아, 저 300만 원. 네, 네. 330만 원대. 아,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오, 딱 맞아요. 오, 딱 맞아. 와, 오. 자, 어, 야. 어, 예. 어, 이거 잘 어울리는데? 깔끔하죠. 어, 근데 이거 정장에만 그 착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 캐주얼하면서도 이제 정장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거고 이제 뭐 금액적인 면도 있긴 합리적이고. 그렇죠. 오토매틱인데.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밑에 보니까 까리브레 5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뭔가요? 이제 까리브레라고 이제 읽으시면은 이제 저기 보고 계신 분들이 욕하나요? 예, 네, 웃어요. 칼리브레? 그렇게 읽으시면 다시 또 한 번 더 욕해요. 아, 그럼... 칼리버. 칼리버. 칼리버 5. 네. 뭔 뜻이에요? 이제 무브먼트를 지칭하는 거죠. 아, 뒤에 오토매틱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 데이데이트가 들어가는 이 무브먼트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소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